이번 시간에는 S3의 API, SDK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파일의 목록을 버킷으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s3_list.js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통으로 했던 거는 그냥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의 목록을 가져오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는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예, 여기에 이제 그 기본적인 SDK의 특성,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 나타내는 예제 중에 뭐 여기쯤에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걸 카피해서 일단 붙여넣기 해봤습니다. 예. 자, 여기다가 뭐 이상한 게막 딸려 들어왔네요. 코드를 보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객체들의 목록을 가져오는 그런 API였어요. 그리고 이 API는 첫 번째 인자로 파라미터를 받는데 거기에다가 뭘 줬냐면 버킷, 어떤 버킷의 리스트를, 어떤 버킷의 이 파일들을 가져올 것이냐라는 정보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coding every body 2라고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방식으로 on 그리고 success 이렇게 하면 요 앞에 있는 요 리스트 오브젝트를 실행한 결과 성공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었다면 이 success 뒤에 따라오는 저 그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면은 자, response는 이 함수가 실행됐을 때 handle page라는 함수가 실행됐을 때 그 함수의 그 입력값으로 매개 변수의 값으로 들어오도록 약속되어 있는 어떤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찍어보시면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에 대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버킷 안에 파일이 한 수천 개, 수만 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백만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것들을 다 가져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페이징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양을 이제 조정해야 되고 조정해야 된, 그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자, 그때 이제 여러분이 response라고 하는 요 객체 안에 있는 has next page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호출하면 만약에 더 페이지가 있다면 true가 될 것이고 더 이상 페이지가 없다면 true가 아닌 다른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return 하겠죠. 그럼 이제 저거에 따라서 만약에 더 가져올 것이 있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response의 next pag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이벤트를 설치한 거죠. success라는 그리고 handle page라고 하는 변수를 줬는데 저 변수는 위에서 선언한 저 함수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저 함수를 예, 입력값으로 다시 줄때 이런 식의 문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end를 다시 하게 되면 요, 그 list object라고 하는 저 함수가, 저 메소드가 실행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찾아보니까 response라고 하는 객체를 response라는 객체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그런 뭐죠? 프로퍼티가 있고 저 프로퍼티 안에는 컨텐츠라고 하는 또 다른 프로퍼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node s3_list.js 그렇게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그 컨텐츠라고 하는 프로퍼티 안에는 배열이 들어있고 그 배열은 여러 개의 객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각각의 객체가 우리가 S3에 업로드한 하나하나의 파일을 나타내는 객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서 요걸 이제 순회하는 코드를 한번 짜볼까요? 자, for name in response.data.contents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는 거고 콘솔 로그해서 response의 데이터 컨텐츠에다가 name이라고 하는 값을 줘서 자, 요걸 한번 실행시켜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s3_list.json을 했을 때 파일들이 하나씩 다 들어오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 끝에다가 .key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줘서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파일의 이름만 가져오는 코드를 우리가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